자, 계속해서 7단원 문법. 자, 먼저 그 앞페이지에 94쪽에 문제 팝퀴즈.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다라는 걸 파악하라는 얘기네요. Exercising regularly can make you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그래서 누가 다 가 다 can make whom you healthy so so you can be healthy by exercising regularly 하고 싶은 표현은 똑같은 거죠. So you can be healthy. You can be healthy의 뜻은 건강해질 수 있다. By exercising regularly. 규칙적으로. 그렇죠. By doing이라고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라 했습니다. By doing은 뭐뭐 함으로써 라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 how라는 질문,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by doing도 참 많이 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exercising regularly can make you healthy.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만들어줄 수 있는데 누구를 어떤 상태로 목적어인 you를 무슨 시 상태로 어떤 시 상태로 health는 무슨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된다. 무슨 뜻이고 무슨 시기 때문에 뜻은 건강이고요. 시는 명사죠. 그렇습니까? 너를 건강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형태 또 안 되는 건 건강하게 라는 형태가 있겠죠. 건강하게 healthily 이런 표현도 안 된다. 부사도 안 되고요. 명사도 안 되고요. 그래서 make a 어떤 5-2의 규칙대로 문장을 구성해달라. make a 어떤 그 다음 계속해서 this medicine will keep the water fresh겠죠. this medicine will keep the water this machine이네요. This machine will keep the water fresh.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결국? 유지시켜줄 것이다. 네, 목적어 자리에 water가 와있죠.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을? 물을. 어떤 상태로? 신선한 상태로. 이 기계가 물을 신선하게 유지시켜줄 거야. So. The water will be fresh. 그렇죠. So the water will be fresh. 이 기계 덕분에 this machine 이 표현이죠. So the water will be fresh. 오케이. 그래서 keep a 어떤 마찬가지 5-2 구조의 5형식 문장 목적격 보호에 둘 다 무슨 품사가 오는 경우다? Okay, freshly의 뜻은 신선하게. 우리말 해석은 오히려 이게 더 잘 어울리지만 오면 안 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the water will be freshly라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와야지 어떻다가 되고요. 그래야지 조동사 뒤에 올 자격도 되겠고.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역동사 앞에서 설명 다 했었습니다. 5-3의 be라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자리에 to do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시제랑도 관계없고요. 인칭이랑도 관계없이 그냥 동사 원형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5-3의 be. 오케이. 그래서 사역동사 뭐가 있는지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 부분부터 가면 되겠죠. 사역동사는 A가 선생님 설명으로 하면 저 목적어를 A 자리에 놓고 얘기하죠. A가 뭐뭐하 시키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시키다. 허락하다. 뭐 보통 시키다 란 뜻으로 해석되는 동사는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 make랑 have 있죠. 그 다음에 허락하다. 또 허락하라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내버려 두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허락하다 또는 내버려 두다 란 뜻을 가진 동사는 let이죠. 그래서 사역동사 회비가 사역동사 동아리 가입비가 얼마야? 100만원인데 100만원 다 낸 애들이 make, have, let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make, have, let 있다. 얘들은 뭐 시키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얘는 내버려 두다, 허락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목적어가 할 행동을 나타내는 부분 됐습니까? 목적어가 해야 할 행동을 나타내는 부분을 시제랑 관계없이 시제와 인칭에 관계없이 동사의 원형, 동사의 원형이라고도 부르고요. 학교 선생님은 동사 원형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던가요? 동사 원형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무슨 용어 쓰시는 분들도 있던가요? 원형 부정사라는 용어를 쓰시는 선생님들도 있죠.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은 어떤 용어를 쓰시던가요? 동사 원형이라고 하시던가요? 정확한 용어는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됐습니까? 원형 부정사는 뭘 보고 원형 부정사라고 할까요? 역할은 뭐랑 똑같은데? 역할은 누가 하는 역할 하는데? 부정사가 하는 역할 하는데, 근데 원래 부정사, 원칙적으로 부정사는 어떻게 만들어요? to 뒤에 동사의 원형을 쓰죠. 근데 뭐가 없기 때문에 to가 없기 때문에 원형 부정사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는 원래는 정식 용어는 원형 부정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원래는 맞는 용어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make a do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동사 원형, 정확한 용어는 원형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a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은 누가 뭐하 우리가 이게 a 자리 또는 무슨어 자리 목적어 자리 있고요. 우리가 청소합니까? 선생님이 청소합니까? 이 문장 표현에서 그렇죠. 우리가 청소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 이 덩어리는 이 문장의 주어가 할 일이 아니고 목적어가 할 일을 표현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무슨 어라고 불러? 주격 보호라고 부르죠. 그쵸? 뭐 내야 내는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고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는 되게 많습니다. 시키다, 명령하다, order. 시키다, 명령하다, force. 시키다, 명령하다, get. 근데 이런 게 사용된 게 아니고 뭐라고 불리는 녀석? 사역 동사라고 불리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동사인 뭘 사용했기 때문에 make를 사용했고 시제는 과거니까 made겠죠. Our teacher. The teacher made us. 이렇게 표현되겠죠. The teacher made us clean the classroom. 됐습니까? The teacher made. 여기가 문장의 구조상 주어 동사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딱 보고 일단 몇 형식은 됐네. 1형식은 됐네. 근데 us. 왔어. 몇 형식까지 됐네. 3형식까지 됐죠. 근데 목적어가 할 행동을 뭐로 사용됐으니까 동사의 원형, 원형 부정사로 표현해놨죠. 그러니까 아 여기에 clean the classroom을 주어가 하는 게 아니고 주어가 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어가 할 행동이다? 목적어가 할 행동이다. 그래서 5-3의 B라고 부르는 5형식 문장, 사역동사가 사용된 표현이 됐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건 이 클린의 형태에 대해서 자꾸 어떤 형태가 올바르냐. 고등학교 때 60% 문법 문제가 뭐라고? 6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고등학교 문법 문제 60% 이상. 동사 뭐? 동사 형태. 동사의 형태 어떤 형태? to do냐? doing이냐? did 들어가 있는 거냐? 아니면 done이 들어간 pp형이냐? ing형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 과거형이냐? 아니면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올바르냐?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서는 원형 부정사가 사용돼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죠.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 오케이. 잘라보겠습니다. 제니는 그녀의 여동생이 그녀의 옷을 입는 것을 허락했다 이러고 있죠. 누가? 오케이. 목적어 누가 뭐 하는 것을 그녀의 여동생이 하는 행동이죠. 그녀의 옷 입는 것을 뭐 했다? 허락했다. 그녀의 옷을 입는 건 이 문장의 주어인 제니가 하는 행동입니까? 아니면 이 문장의 목적어인 그녀의 여동생이 할 행동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고 목적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목적어가 할 행동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주격보호죠. 그쵸?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만드는 재료는 뭐가 있다고요? 형용사랑 명사가 있죠. 그 중에서 동사 원형이 원형 부정사가 사용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과거 시제죠. Jenny let her sister wear her clothes. 그래서 wear의 형태에 대해서 됐습니까? 자, 우리가 클린을 해요. 클린을 당해요. 우리가 클린을 합니까? 클린을 당합니까? 우리가 청소를 합니까? 우리가 청소 당합니까? 오케이. 그녀의 시스터가 입습니까? 입혀집니까? 입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좀 이따가 뭐 할 거냐면 이 세 문장 있죠. 세 문장. 이 세 문장을 똑같은 표현인데 목적어를 바꿔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have a do에 대한 얘기입니다. make a do, let a do, have a do. have a 동사 원형의 구조가 있으면 아 이거 가지다, 먹다 란 뜻이 아니고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끊어있게 해봤더니 그랬더니 have 나오고 뭐 앞만 길어봤자 he, she, it 아니지 목적격이니까 him, her, them 이런 게 될 수 있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떡하니 나와 있어. 그러면 have의 뜻은 가지다, 먹다가 아니고 뭐? 시키다 라는 뜻이겠구나. 오케이. 그래서 칼질 해보겠습니다. 누가? 오케이. 얼마나 자주? 가끔씩 누가 뭐하? 내가 설거지하? 뭐 하신다? 시키신다. 그래서 엄마가 종종 시킨다. 요게 이렇게 한 덩어리로 제일 앞덩어리에 누가다 만들 때 사용되겠죠. 됐습니까? 무슨 시제 표현돼야 됩니까? 오케이. 엄마가 가끔씩 하는 팩트죠. 그래서 현재 시제로 표현됐으니까 mom sometimes has 라고 표현되겠죠. often 썼네요. my mom often has. 자, 요까지만 보면 엄마가 가끔씩 나를 가진다 같은 듯이 보이는데 여기에 떡하니 뭐가 보여? 떡하니 무슨 시? 이거 맨날 여러분들 초딩 때 물어봤죠. 이거 무슨 시야? 이러면서 맨날 물어봤죠. 무슨 시가 나타났어요? 동사 하다 시가 하필이면 무슨 형태? 이런 형태를 와시가 와시의 형태로 있을 때 무슨 형태라고 얘기합니까? 원형이라 하죠. 하필이면 has 목적어 하고 동사 원형이 와 있어. 그래서 아 이거 뭐구나. 5-3의 b구나.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엄마가 가끔씩 나를 가진다가 아니고 엄마가 가끔씩 나에게 시키신다. 내가 뭐 하는 것을 wash the dishes 하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하는 이유는 는 것을이 없기 때문이죠. 문법적으로.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부정사라고 부른다? 무슨 부정사라고 부른다? 무슨 부정사라고 부른다? 원형 부정사라고 부른다. 투가 없는 동사 원형이 부정사하고 똑같은. 어 그럼 부정사네? 부정사면 명형부 해봐야 되겠네? 명형부 해보면 뭐해 이거? 명사적이야, 형용사적이야, 부사적이야. 당연히 명사적이죠. 이 부분이 보호라며. 이 부분이 보호라며. 이 부분이 보호라며. 어? 보호 역할 시킬 수 있는 건 재료가 뭐 아니면 뭐라 그랬어 아까? 형용사 아닌 명사라며. 그쵸? 그래서 투 부정사의 무슨 제용법 여기 있는 세 개 전부 다 clean the classroom, wear her clothes, wash the dishes 전부 다 명형부 해보면 다 뭐야?
명사적 용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있었고요. 자, 목적어를 바꿔보겠다고 했는데 왜 그랬냐 한번 볼까요? 이번 시험 문제 이것도 지금 설명하는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무지하게 틀려 제끼입니다. 자꾸 이해를 못하나 봐. 자, The teacher made us clean the classroom 이라는 문장 보이시죠? 그럼 내가 목적어를 바꾸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일단 목적어 바꾸겠다 했으니까 더 teacher made 까지는 쓰겠다는 얘기죠. 목적어를 뭘 쓸 것 같아요? 그렇죠. The classroom을 목적어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뒤엔 뭘 써야 될까요? made the classroom. 그렇죠. cleaned. 그렇죠. by us.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해석해보면 이번엔 무슨 뜻이었냐. 선생님이 만들었죠? 그렇죠? 뭘 만들었어? 교실을 만들어. 선생님이 뚝딱뚝딱 교실을 제작했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제작했어요? 아, 선생님이 내가 교실 만들었다. 오케이. 그래서 교실은 교실인데 뭐된 교실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된, 누구에 의해서 청소된? 우리에 의해서 청소된 교실을 만들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험 칠 때 사역동사네? 목적어네? 그럼 여기에 동사 원형이 와야지. 왜 이러고 있지? 이지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이거 끊어읽기 좀 고쳐야 되겠고요. 끊어읽기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죠. Okay, the teacher가 made 했는데 뭘 made 했냐면 어떤 무엇을 made 한 거야? Cleaned by us 된 classroom을 made 하셨고요. 그렇다면 여기 생략된 말이 뭐죠? 됐습니까? 자,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두 가지 이름으로 선생님들이 보통 얘기하시죠. 뭐라고 부르시는 선생님도 있고 뭐라고 부르시는 선생님도 있죠. BP라고 부르시는 선생님도 있고 또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 선생님도 있죠. 네. 내가 왜 과거 분사 이렇게 얘기할까요? 분사가 뭔데? 그렇죠. 뭐가 뭐된 걸 보고 분사라 부른다? 동사가 형용사 된 걸 보고 그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초딩 때 동사의 세 번째 녀석에 별명을 붙여줬죠. 동사의 세 번째 녀석 또는 뭐 done이 들어간 형태. 그렇죠. 입장 바뀌는 어떤 신고죠. 됐습니까? 자, 클래스룸 입장에서 얘기하면 교실 입장에서 보면 교실이 클린을 한 거야? 클린을 당한 거야? 클린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딴 게 있으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시켰는데 누구한테 시켰다는 얘기가 되냐? 교실한테 시켰어. 교실 보고 뭐 하라고 시킨 거야 지금? 청소를 하라고 시킨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사실은 뭐야 이거? 이거 없애고 지금 쓴 이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다시 The teacher made a classroom clean 하면 이건 또 맞는 문장이죠.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뭔 거죠? 그렇죠. 선생님이 교실을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고 이거 1, 2, 3, 4, 5 하면 뭐가 되는 거죠? 5-2. 그렇죠. 5-2죠. 5-2 대표 형태가 뭔데? 5-2가 그걸 또 봐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했는데. 클린이 청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뜻도 있냐고요. 깨끗한 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전달되는 의미는 달라졌지만 하지만 다른 얘기를 하는 문장이 됐지만 어쨌든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게 되는 거죠. 클린이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우리에게 교실 청소하라고 시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The teacher made, 여기 있는 것처럼 The teacher made us clean the classroom 이렇게 하든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거 Jenny let her sister wear her clothes 또 똑같이 똑같은 지점은 일단 제니가 허락했다는 얘기겠죠? Jenny let 그 다음 목적으로서 뭘 쓰겠다는 얘기예요? 제니가 허락했다 내버려 뒀다 Her clothes 그 다음 뭐? worn by her sister wear의 3단 변신 wear or worn 이었죠 wear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녀의 옷 입장에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옷이 웨어를 합니까? 웨어를 당한 겁니까? 웨어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냐? 이런 거 써놓고 자꾸 맞냐 틀렸냐 물어보면 아! 공부 좀 한단 놈들이 아! 이거 사역 동사네? 왜 목적어자 아! 그렇다면 여기 동사 원형이지 제발 수학 문제 풀듯이 하지 말라고요 의미가 무슨 의미이고 그 다음에 her clothes가 wear를 하는 건지 wear를 당한 건지 제발 좀 따지시라고요 뭔 소린지 알겠어요? 이번 시험 문제 나올 게 뭔지? 오케이 그런데 다시 하나 더 설명할 게 있는데요 허락하다라는 뜻을 가진 다른 동사가 하나 있는데 A로 시작하는 동사 시제 자 그래서 똑같은 얘기는 allowed를 사용하면 Jenny allowed whom her sister her sister가 할 행동 그렇죠 to 오 알고 있네요 to wear her clothes 됐습니까? 자 Jenny let her sister wear her clothes나 Jenny allowed her sister to wear her clothes나 똑같은 뜻이야 다른 뜻이야 똑같은 뜻인데 근데 allow는 어느 클럽에 가입된 애가 아니다 사역동사 클럽이 아니고 이거 1, 2, 3, 4, 5 하면 뭐가 되죠 이거 그렇죠 want A to do allow A to do란 말이죠 allow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셨나봐요 예.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시험 문제 내겠다는 얘기인거죠 알겠습니까? 그니까 이번에 막 애들이 막 동상 원형 오는 거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 이렇게 해놓고 시험 문제 내겠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안 된다 왜 안 된다? 왜 이렇게 표현하면 왜 안 된다? 왜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왜 안 된다? 그렇대요. 응? 뭐 그런데 얘가? 됐습니까? 똑같이 허락하다란 뜻이지만 됐습니까?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뭐 밑에 거는 더 안 해도 되겠습니다. My mom often has the dishes. Washed by me 요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에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me를 주격으로 바꾸면 I가 되겠죠 I가 wash를 하는 거야 I가 wash를 당하는 거야 I가 wash를 하는 거고 얘가 만약에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My mom often has the dishes washed by me 요렇게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수학 공식처럼 절대로 외우지 말라 했습니다 반드시 뭐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목적어가 그 행동을 하는 상황인 건지 당하는 상황인 건지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동사인 것과 사역동사가 아닌 것에 따라서 to do가 와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do가 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원형이 와야 될 수도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런 것들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설명입니다
자, 사역동사, 목적어, 과거분사,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그 설명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일 때라고 써놨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목적어가 하는 관계일 때야? 당하는 관계일 때야? 오케이, this is가 접시가 what이를 해요, what이를 당해요. 당하죠. Her clothes가 wear를 해요, wear를 당해요. Classroom이 clean을 해요, clean을 당해요. clean을 당하는 관계일 때를 이렇게 써놓은 거야. 하는 게 아니고, 어? 교실이 청소를 합니까? 어? 옷이 입습니까? 옷이 양말을 입나? 옷이 속옷을 지 혼자 가갖고, 아우씨, 나 부끄럽다. 반스 입어야지. 이러면서 바지가 가가지고 막, 반스 막 입고 있죠. 그쵸? 접시가, 아, 엄마한테 혼나겠다. 나 빨리 가서 샤워해야지. 그래서 막, 지가 막 씻죠. 접시가. 아, 이거 미래! 아주 먼 미래가 되면은 진짜, my mom often has the dishes washy가 될 수도 있겠다. 그치? 엄마가 가끔씩 시키니까. 누구에게 뭐 하라고. 접시 보고 좀 씻으라고. 먼 미래에는 가능할 수도 있어. 만약에 이 시험 문제 나왔어. 그쵸? 그래갖고, my mom often has the dishes washy 해놓고, 야 이거 맞아 틀려 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맞다 했어. 어, 이 문제 맞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야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그러면, 선생님 제가 2088년도에 가봤는데요, 접시가 막 가갖고 지가 막 씻고 막 이러던데요. 이렇게 한번 따져보세요. 선생님이 꿀렁 딱 때리겠죠. 이 새끼 미쳤나? 헛소리하고. 됐습니까? 자, 방금 얘기한 거, 뭐, 이런 거, 뭐, 아, 가까운, 이제 이런 거는 한번 따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쵸? 이런 건 따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버 there 하면 저기 저쪽에 이 뜻이죠. My dad has his car parked over there 했어. 그렇죠? 무슨 얘기 하는 거 같아요? 어, 뭐 했다. My dad has his car parked over there. 우리 아빠가 지켰다. 아빠가 시켰다. 오케이. 목적어 안만 길어봤자가 되면 목적어란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파크가 공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자동차랑 관련된 파크의 뜻은 동사로서 뭐하다? 주차하다. 오케이. 자, 한 10년 전에는 틀렸다 그랬죠. 10년 전에는 야 이런 게 말이 돼? 어? 그렇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쓰면서 애들이, 야 학교 선생님들이, 야 이건 당연히 이렇게 고쳐줘야지 라 하면, 어 맞아요 선생님 이러겠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쵸? 아빠가 차한테 시켰다. 뭐하라고? 야 저기 주차 좀 해 라고 시켰다. 이런 건 가능하죠 사실. 그쵸? 가능하잖아. 테슬라 같은 거 유튜브에 보면 지가 가서 막 주차하던데 뭐. 그쵸? 민준이 좀 이따가 테슬라 살 거잖아. 주식을 살 건가? 차를 살 건가? 됐습니까? 오케이.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표현이 바뀔 수도 있겠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접시가 스스로 씻는 날이 올 수도 있고, 자동차가 지가 알아서 스스로 자동차가 파크를 해, 파크를 당해! 주차를 해, 주차를 당해! 그러면 어, 선생님 파크 하던데요, 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오겠고,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날도 곧 오겠죠. 됐습니까? 문법이라는 건 어떤 자연과 물이 일기압 0도씨에서 얼고 일기압 100도씨에서 끓는다와는 좀 다른 학문입니다. 언어라는 건 시대와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 좀 뭐 수동관계 뭐 이렇게 했는데 목적 끊어 이렇게 해봤더니 A라고 뭐 여기에 뭐 have made 이런 게 있어. made 이런 게 있는데 A만 안만 길어봤자 뭐 할 수 있는 뭔가 목적어 나왔고 여기에 이제 동사가 무슨 형태로 와야 된다는데 동사 형태를 뭐 동사 원형일 수도 있고 뭐 ing일 수도 있겠죠. 어떤 상황에 의해서는 to do일 수도 있을 거야. 뭐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 싶은 뭐뭐 하기 위하여 뭐를 만들었다. 아 그래 이런 것도 틀렸다 하는 놈도 있겠다.
이 문장 또 틀렸다 하는 놈이 있겠다. I made a cake to give my girlfriend 해놓고 선생님 틀렸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기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사역동사 사용됐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몇 형식인데 이거? 왜죠? 삼형식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데 이거? Why? Why? 내가 케이크 만들었다. 어. 나의 여자친구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죠? 만약에 이게 이걸로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이제 막 괴상한 뜻이 됐죠. 어, 시켰다가 됐어. 시켰는데 누구한테 시켰어? 케이크한테 시켰어. 뭐 하라고? 주라고. 케이크야 줘라. 어? 뭘 줘라? 나의 여자친구를 줘라.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수학 공식처럼 제발 좀 하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보어 특히 목적격 보어라고 할 수가 없죠. 오케이. 보어를 하려면 뭐나 재료가 명사나 형용사라 해야 되는데 why에 대한 대답은 사자 붙이면 무슨 사야 이거? 부사죠. 의도를 나타내. 내가 케이크를 만들었었던 의도를 표현하는 거지. 케이크가 할 행동을 표현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이번 과에 뭐가 중요하다고? 제발 수학 공식처럼 풀지 말고 0단계 해보고 됐습니까? 누가 뭐뭐하 시켰다 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시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I need to have my eyes checked. 그래서 요거 반가우니까 인사했죠. 그렇죠? 하면 이제 뭐 머릿속에 이거 말고 두 개 더 떠오르면 되잖아. 그렇죠? I need to have my eyes checked. 나는 가져야만 한다 인 것 같네요. 여기만 보면. 그렇죠? 나는 가져야만 한다 아니면 먹어야만 한다처럼 보이네요. 근데 내 눈이 왔으니까 내 눈을 먹어야만 한다는 아니겠지. 내 눈을 가져야만 한다. 근데 여기 보면 체크가 특히 있어. 체크의 뜻이 뭐야? 검사하다죠. 그러면 내 눈이 검사를 하는 거야. 내 눈이 검사를 받는 거야.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냐? By a doctor 같은 게 생략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닥터가 체크를 하는 거야. 체크를 당하는 거야. 하는 거고요. My eyes는 체크를 당하는 거죠. 여기 생략된 말이 뭐라고요? 얘 쳐다봤고 얘 쳐다봤죠. 그 which are가 생략된 거죠. 됐습니까? 이거 생략된 문법은 어느 파트에서 챕터 뭐에서 배웠죠 우리가? 그렇죠. 관계사. 뭐 플러스 뭐는 뭐 할 수 있다면서 배웠죠. 아 그래요? 그렇게 2% 부족하게 배웠나요? 관계사 플러스 비 동사가 생략될 수 있다. 그렇게 어떤 새끼가 그렇게 가르쳤어? 이 새끼야? 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 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정확하게 좀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냥 관계사 플러스 비 동사 생략되는 게 아니고요. 주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주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또는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거.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당연히 나오는데 주어라며 주어 역할 하는데 관계사 역할 한다며 주어 뒤에 항상 뭐가 따라다녀 땅콩 그려줘야 돼? 주어 뒤에 맨날 뭐 나오디? 아 얘기 또 해야 돼요? 주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또는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거 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의 형태를 주의해라. 또 무슨 문법? 동사의 형태 어떤 꼬라지가 올바르냐? 예? 기억 안 나십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거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된 거 뭐? 네? 좀비 때려잡아라. 그리고 뭐 할 수 있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잠깐만요.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어디 갔어? 오케이. 그 다음에 아빠는 언제, 어제 무엇을 자기 차를 뭐 시켰다? 세차 시켰다. 카가 와시를 하는 거야. 카가 와시를 당하는 거야. 카가 와시를 당하는 거. 카가 와시를 하면 참 편하겠다. 그렇죠? 그냥 운전석에 10,000원 탁 던져도 안 놓고 야 가서 좀 목욕 좀 하고 와. 그치? 언젠간 그런 세상도 오겠다. 그치?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지셨네요. 여기까지 보니까 Dad has 무엇을 가졌냐면 오 차를 가졌어. 아, 아빠 차 샀나 보다. 근데 뒤에 떡하니 뭐가 와있냐? Washed yesterday. Washed라는 특히 Washed가 와있어. 아 그럼 되돌아가서 아빠가 차를 세차 시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번엔 도원이가 해보자. 여기에 his car하고 Washed 사이에는 뭔 일이 난 거야? 너무 오래 걸린다. Which was가 생략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내가 which was가 생략됐다는 걸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어. Which are가 생략됐고요. Which was가 생략됐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얘도 이제 하고 나서 내가 뭘 물어볼 거야.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담장을 칠하게 할 것이다. 그는 시킬 것이다. 그는 he will have. 그가 가질 것이다. 어, 울타리를 가질 것이다. 어, painted this Saturday. 아, 이번 주 토요일 날. 자, 울타리가 페인트를 합니까? 페인트를 당합니까? 페인트를 당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와야 되는데 왜 이래? 이 지랄 하지 말라고요, 제발. 뭐 0단계를 잘 하시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뭔 일이 일어났어? 도은이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Which was. 그렇죠. 여기 쳐다보고 was 하는 거죠. Which will be가 생겼댔죠. 됐습니까? He will have the fence which will be painted this Saturday.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1, 2, 3, 4, 5 하고 싶다. I need to have my eyes checked. 1, 2, 3, 4, 5 하면 뭘까요? 선생님 지금 5-3에 be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5-3에 be겠죠? 같은 소리 하고 있죠. 5-2죠. 그쵸? 5-2잖아. 그럼 이거는 Dad had his car washed yesterday. 이거 뭐야? 아, 사역동사니까 5-3에 B겠죠? 개코 같은 소리. 5-2조. 이것도 따져봤더니 뭐다? 5-2조. 5-2가 뭔데? 문법적으로 5-2가 뭔지. 5형식이 종류가 많으니까 보통 문법책에서는 그냥 5형식 이러면 뭉뚱그리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 다시 5-1, 5-2, 5-3에 A, B, C 뭐 이렇게 나눴어. 왜 5-2라고 부르죠? 5-2는 목적격 보호가 뭐일 때 5-2야? 형용사일 때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끊어있기도 다 바꿔야죠. 이렇게. 그래서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나는 가져야만 하는데 뭐든 내 눈을 가져야만 한다? 검사받은 내 눈을 가져야만 한다. 가 되는 거고. 이것도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아빠가 가졌었는데 뭘 가졌었냐면 어제 세차된 자동차를 가졌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세차되도록 만들었다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겠죠. 얘들은 사실 알고 봤더니 5-2더라. 됐습니까? 그렇구요. 자, 그럼 뭐 반갑게 인사했으니까 얘기해줘. I need to have 또
should have 같은 소리 하고 있네. I must have. 또 I have to have. 뭐 표현하기? 무슨 맛 양념? 의무, 아 뭐야? 의무 맛 양념이죠. I must have. I need to have. I have to have. Have to. 아직 또 설명해야 돼요?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눈검사 받으면 안 된다. 난 눈검사 받으면 큰일 난다. 경찰한테 잡혀간다. 뭐 이상한 표현이지만. 많이 또 해야 되네, 이거. I must not have my eyes checked. 나는 내 눈, 검사 받을 필요가 없다. I don't have to have my eyes checked. 또. I don't need to have my eyes checked. 또. 하나 남았다, 이제. 낫또나 먹을까, 오늘? 낫또 먹을래? 냉장고에 낫또 있나? 그 뭐지? You need not have. Need not do. Need not have. You need not have my. I need not have my eyes checked. 언제까지 할까, 이거? 10년 해줘야 돼요? Need not do. 자, 그 다음에 준사역동 사역이합니다. 사역동사 회비 100만원인데 50만원만 낸 친구. 누구죠, 그게가? Help죠. 나 50만원밖에 없어. 나 좀 도와줘. Help. 됐습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서 50만원만 냈대요. 됐습니까? 준사역동사는 사역동사보다 뭐 이런 설명은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앱 지우세요. 됐습니까? 대신 무슨 준사역동사입니까? 이런 설명 왜 애들 헷갈리게 왜 하지? 뭐 물론 이게 뭐 공식적으로는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공식적인 거 정확한 대로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자, 헬프가 있습니다. 헬프. 왜 준사역동사라 부르냐? 헬프를 사용해서 문장구조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라는 얘기를 할 때 여기에 동사의 형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Help A do 에서 사역동사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나 5-3의 B 방법도 있고 뭐도 된다. Help A to do를 써서 이건 5-3의 want A to do 하듯이 이 둘 다 상관없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얘가 이 행동 하는 조건 능동의 관계일 때 당연히 수동의 관계일 때는 볼 거 없이 얘랑 관계없이 Help A PP의 형태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는 5-2 구조 뭐 누가 뭐뭐 되어지도록 도와줬다. 됐습니까? 나는 뭐 내가 간호사야. 내가 간호사라 갖고 뭐 어떤 남자 치료 받는 것을 도와줬다 했으면 I helped your eyes checked 가 돼야 되겠죠. 난 네 눈 검사 받는 거 내가 뭐 안과 간호사라서 I helped your eyes checked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때는 그때는 5-2 규칙이고요. 그럼 내가 의사가 뭐 네 눈 검사하는 걸 도와줬다 그러면 I helped the doctor check your eyes 또는 I helped the doctor to check your eyes. 닥터가 체크를 해 체크를 당해. 그래서 I helped the doctor check your eyes. I helped the doctor to check your eyes. 이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하는 조건일 때 help 동사를 썼을 때는 동사 원형이나 to do 둘 다 상관없다. 그걸 보고 준사역 동사 help라고 한다. 자, 계속 따져야 될 게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제발 좀 확인해. 됐습니까? 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help a do도 되고 help a to도 된다. 예, 그 할머니가 가방 옮기는 걸 도와줬다. 그 할머니가 옮기는 거야? 할머니가 옮겨지는 거야? 할머니 달랑 들고 내가 옮겼나? 아니야 말이죠. 할머니가 옮기는 거죠. 그걸 내가 도와줬다. He helped the old lady to carry the bag 해도 되고 carry the bag 해도 된다. 그런데 여기에 the old lady가 목적어가 아니고 만약에 목적어가 뭐라면 더 백이라면 그렇다면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더 백 뒤에 he helped the back carried by the old lady가 돼야 되겠죠. 더 백이 캐리를 하는 거야, 캐리를 당하는 거야. 캐리의 뜻이 뭐길래? 그렇죠. 운반하다, 옮기다죠. 그럼 가방이 옮기면 편하겠다. 가방 보고 야 저거 좀 옮겨놔 하면서 막 시키면 되니까. 그렇죠. 전부 미래 사회에다 가능할 만한 것들이죠. 됐습니까? She helped me to find my student ID. 그녀가 도와줬죠. 도움을 받은 사람은 목적어는 나죠. 내가 하는 행동은 내 학생증 찾 도와주었다 해도 되고 내 학생증 찾는 것을 도와줬다 해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목적어가 me가 아니고 뭐라면 She helped my student ID. 그 다음 나머지는 She helped my student ID. 자꾸 내 눈을 보지 말고 네 머릿속을 보라고. She helped my student. 그녀가 she helped 해줬다. What? My student ID. Found by me. 나에 의해서 찾아지도록 도와주었다. 됐습니까? My student ID가 find를 하는 거야? find를 당하는 거야? find의 뜻이 뭐길래? 됐습니까?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한다 당한다라고 하지 말고요. 뭘 따져봐라 제발. find의 뜻이 뭐고 carry의 뜻이 뭐고 paint의 뜻이 뭐고 이걸 따지고 나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보면 앵무새처럼 그냥 뭐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아, 지금 상황에서는 당하는 거라고 대답하면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에이? 제발 뜻을 생각. paint의 뜻이 뭐예요? 칠하다니까 울타리가 칠을 하겠어? 당하겠지. 됐습니까? 이걸 제발 좀 따져주시라. 자, 그 다음에 get은 준수형 동사라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get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데 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얘는 1, 2, 3, 4, 5 하면 뭐다? 5-3에 A다. want A to do 하듯이 get A to do 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사역동사가 아닌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사역동사. 자, 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사역동사 아닌 애들 되게 많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명령하다, order, 강제로 시키다, force 이런 동사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됐습니까? 얘들도 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얘들을 가지고 뭐 A 보고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 order A to do, A 보고 뭐뭐 하라고 강요하다, force A to do 이런 것들입니다. 강요하는 건 사실 시키는 것보다 더 강하게 시키는 거죠. 어, 이거 더 강하게 시키는 거니까 더 강한 사역 동사야. 그런 거 없습니다. make have let이라고요. Mom got me to do my homework. She will get him to sing for her. 됐습니까? 예, 그래서 숙제해 오시면 되겠고요. 자, 요렇게 되었고요. 프린트는 해놨는데 내가 아직 정리를. 자, 7단원 본문입니다. 7단원 전체 제목이 뭐였죠? Think big, start small. 자, 이 표현은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씁니다. 왜 문법적으로는 틀렸죠? 일단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Think big, start small. 그렇죠. 생각은 꿈은 크게 가지라 뭐 이런 거겠죠. 꿈은 크게 가지고 그 다음에 시작은 아 막 이런 엄청난 꿈을 이루려고 그러면 시작도 엄청나게 막 거창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예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작은 작게라 시작을 해라. 일단 시작하면 점점 성취하는 것들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해낼 수가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문법적으로 틀린 이유는 얘랑 얘 형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거 무슨 시 와야 될 자리예요? 얘가 하는 일이 어찌 생각하고 어찌 시작하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하다 시를 끊어주려면 무슨 시 형태라 해야 돼요? 부사라 해야 되죠. 그쵸? 근데 빅하고 스몰하고 둘 다 뭐야?
형용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 문법적으로는 틀렸는데 실제 영어에서는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Think big, start small. 자, 그리고 본문의 제목은 그렇죠. $1 magic lamps. 됐습니까? 오케이. 제목에 여기에 설명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지고 만약에 2달러짜리 매직 램프가 됐다. 됐습니까? 여기 보면 $1가 재료 구입, 매직 램프 만드는데 재료 구입 비용이 얼마밖에 안 든다. $1밖에 안 든다는 설명,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물가가 오르면 병값도 오를 수 있겠죠. PT병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 2달러짜리 매직 램프가 되면 만드는데 비용이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생각해 두시고요. 아유, 요거. 됐습니까? 오케이, 본문 제목이 뭐라고요? $1 magic lamps.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쌍따옴표로 시작하네요. 읽어볼까요? Wow, I can read a book where? In my book, in my room now. Wow, I can read a book in my room now. Okay. 이게 해석해봐서 알겠지만, 이게 대사, 이 와우를 붙일 만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상황에서? 아니죠. 근데, I can read a book in my room now 라는 말을 와우까지 붙였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아이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첫 땅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부터 알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shouted Marco. 계속해서, 시작. shouted Marco. A boy in a village in the Philippines. Wow, I can read a book in my room now. Shouted Marco, a boy in a village in the Philippines. 됐습니까? 오케이, 문장의 구조는 뭐 이런 구조겠죠. 됐습니까? 와우, 이제 내 방에서 책을 읽을 수가 있구나 라고 필리핀의 한 마을에 살고 있는 남자아이인 마르코가 소리까지 질렀어. 와! 이제 내 방에서 책도 읽을 수 있어! 이랬단 얘기인거죠. 됐습니까? I can read a book in my room now 라고 said 마르코가 아니고 shouted. 깜짝 놀란거죠. 지금 막 그 뭐 호랑이 같은게 나타난 이런 상황인거죠. 오케이, 마르코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보시고요. 그 기분을 표현하기 위한 영어 단어가 뭘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문장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문문할 때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이렇게 덩어리 짓죠. 패러그래프로 묶죠. 2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His house has what? No electricity. How?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in the village. 그의 집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다른 집들과 똑같이. 됐습니까? His house has no electricity,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in the village. 됐습니까? 오케이, 광팬이는 눈으로 발사하고 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광팬이를 칠해야 된다니. 뭐 그런 게 하나 보이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이어서 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3번도 이어지는 덩어리 지어지는 내용. 그래서 누가다? People in the village are too poor 다. 뭐 하기에는? To pay for electricity. 그렇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가난하죠? 아니죠. 너무 가난하죠. 맞습니까? 매우 가난한 게 아니죠. 너무 가난하죠. 뭐 하기에는? To pay for electricity 하기에는. 전기 요금을 얘기해는 너무 가난하다. 됐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 오케이, 3번 문장 짧지만 최소 두 군데 형광펜 발사됐죠. 그쵸? 그리고 3번 문장은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따 물어볼 테니까 준비해 두시면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다. 아, 최소 세 군데라고 해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원인이 되는 거죠. 그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쯤 됐으면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 이 제목을 통해서 해결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4번 문장도 계속 이어지는 덩어리입니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네요. 언제? Even during your time. 누가 다? They live. Where? In darkness. Why? Houses are packed close together. Close라고 읽으면 안 된다 했죠. Close together. Even during the daytime, they live in darkness because the houses are packed close together. 심지어 낮 시간 동안에도 그들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낮에는 그러면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올까 환해질 거 아니야. 그럼 낮에 책 읽으면 되겠네. 낮에도 깜깜하답니다. 낮에도 어둠 속에 살고 있대요. 왜요? 왜? 집들이 그렇죠. 가깝게 빽빽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창문 열면 옆집 창문 옆집이란 말이죠. 서로 이렇게 얼굴 뽀뽀도 할 수 있는 거리란 말이죠. 여자친구 옆집에 살면 좋겠죠. 또 창문을 뽀뽀도 할 수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뭐 형광 배치를 할 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요까지네요. 요까지 한 덩어리네요. 됐습니까? 한 덩어리에 대해 마지막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언제? Now. 누가 다? Things are changing. Why?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이제 여러가지 상황들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있대요. 왜? 단 한 개의 플라스틱 병 때문에. 됐습니까? 하나의 플라스틱 병 때문에 상황이 바뀌고 있다.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뭔 얘기지? 좀 우리말로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게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지 쭉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잠깐만. 일단 이렇게 한 덩어리 지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특히 5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뭐 주해라? 문장 삽입 문제, 5번 문장 요런 거를 문장 삽입 문제로 많이 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5번 문장 밖에 빼놓고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좋겠니? 1번이니 2번이니 5번이니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광팬이 여러분들이 눈으로 발사했는 그 장소에 여러분 찍은 곳에 찍히는지 한번 보세요. Now I can read a book in my room now. 오케이. Shouted Marco. Oh boy. In a village in the Philippines. 됐습니까? 필리핀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남자 아이인 마르코가 소리를 질렀다. 됐습니까? 여기는 칠해질지 몰랐지. 근데 뭐 물어볼지 알잖아. 내가 여기 칠하면. 됐습니까? 그 다음에 his house has no electricity. electricity 쪽 약간 생소한 여러분들 단어니까 알아두시고요. 뭐 요거 있으니까 뭐 중1,2 때 했던 거 한번 해볼까? 됐습니까? just like 뭐 이거 like 해야 될 수준은 아니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대신 요거 반대말 한번 해보자. 됐습니까? 내 뜻이 이 뜻일 때의 반대말과 저 뜻일 때 반대말이 좀 다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꼭 형광펜을 칠해놔야 되겠어요. 됐습니까? All the other houses in the village. 됐습니까? 모더 빌리지? In the village. 여러분들 중1 아니니까 이내는 뭐 형광펜 안 칠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대신 요거는 한번 해볼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People in the village are too poor to pay for electricity 에서는 요거 중요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pay는 go 같은지 visit 같은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pay가 go 같은 성격인지 visit 같은 성격인지 하고 그 다음에 수거를 외우셔야 되겠죠. 여기서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even during the daytime they live in darkness because the houses are packed close together 에서는 일단 선생님 얼굴 3종 세트. 됐습니까? 그렇잖아. 아니야? 아니면 말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 웃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다크 오면 안 되죠. 그렇죠? 다크 오면 왜 안 되는지
그 다음에 because 됐습니까? 네. 오케이. 바로 밑에는 요번 문장에 뭐가 보여? because of가 보이죠. 됐습니까? 뭐 각각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라는 거 기억나셔야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houses are packed. 요걸 보고 뭐라고 배웠죠. 문법적으로 뭐라 부를 수 있죠. 됐습니까? pack의 뜻이 뭔지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close라고 읽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close together죠. because the houses are close together. close라고 읽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close가 kind 같은지 fast 같은지 아니면 hard 같은지. 그래서 close 같은 경우에 얘가 이런 뜻이니까 얘가 성격이 kind 같은 앤지 fast 같은 앤지 hard 같은 앤지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close의 성격이 어떤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w things are changing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자,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싱글이 없어도 의미 전달은 됩니다. 그쵸? because of a plastic bottle 이래도 같은 의미 맞죠? 그쵸? 근데 싱글이 하는 역할이 어를 뭐 해주고 있는 느낌입니까? 어를 뭐 해주고 있는 느낌입니까? 강조해주고 있는 느낌이 들죠. 그렇잖아. because of a plastic bottle 해도 되는데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인 거야. 한 개의 플라스틱 병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 1번. 단 하나의 플라스틱 병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느낌 2번. 됐습니까? 오케이. 뭔가 대단한 것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 있는 느낌입니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것 때문에 아주 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느낌입니까? 1번하고 2번 느낌 중에 뭐냐 이 말이죠. 얘를 넣었을 때 이 단어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글 쓰는 사람의 테크닉이죠. 그렇죠? 이걸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어차피 의미는 똑같아. 그렇죠? 근데 이런 단어 하나를 넣음으로써 독자들이 읽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가. 됐습니까? 스몰인 거야? 스몰의 느낌인 거야? 뭔가 빅의 느낌인 거야? 싱글이란 단어인데 빅의 느낌, 빅과 각 느낌이 맞다. 스몰과 느낌이 맞다. 스몰과 느낌이 맞다죠. 됐습니까? 원 달러라는 이 단어, 스몰과 느낌이 와다. 빅과 느낌이 와다. 됐습니까? 헤이. 이런 것 들을 하는 게 고등학교 영어야. 됐습니까? 고등학교 중학교하고도 뭐가 좀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른지 내가 계속해서 맛보여주고 이제 선생님이 예방접종 한다고 하죠. 예방접종 하고 있어 니들.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맛 양념? Can you help me 맛이야? Can you help me 맛이야? 응? 응? 요청 맛이냐고, 요청 맛. Can you help me 맛이냐고. 아니죠. 능력 맛이죠. 캔은 요청 맛도 있고, 능력 맛도 있고, 또, It can rain tomorrow. 아, 니가 허락해줘야 비가 내리는구나. 추측 맛도 있고, 허락 맛도 있고, 이렇죠. Can I introduce myself? 됐습니까? 그 중에서 능력 맛이니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I am able to read a book으로 바꿔 쓸 수 있죠. I'm able to read a boo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outed Marco. 이렇게 쌍따옴표 있을 때는 원래는 주어 동사 나오는 게 원래 원칙이죠. 영어 문장에서는. 이게 주어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쌍따옴표가 있을 땐 동사 주어로 보통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약간의 예외적인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재미없게 밑에 설명이 있고요. 됐습니까? 그냥 쉼표가 아니고 좀 특별한 쉼표이고 동격의 쉼표니까 그래서 해. 그래 동격의 쉼표니까 뭐를 어떻게 하면 된다? 뭐를 어떻게 하면 된다? 뭐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된다? 뭐뭐인 뭐 됐습니까? 그래서 귀향심표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 동격의 심표이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한다고?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뭐뭐인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라고요. 됐습니까? 필리핀의 한 마을에 살고 있는 남자아이인 마르코가. 그래서 동격의 심표는 뭐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추가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다. 됐습니까? 자, 여기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who is를 넣을 수 있다는 문법을 배우게 될 거고요. Marco, who is a boy in a village in the Philippines 라는 거 할 거고, 그때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를 곧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동격이고요. 동격은 왜 쓴다? 왜 쓴다? 왜 쓴다? 왜 쓴다? 오케이. 얘 뜻이 뭐길래 추가 설명이 가능하다? 필리핀의 마을에 살고 있는 남자아이인 마르코라고 했으니까 마르코에 대해서, 그쵸? 성별 정보 있어 없어? 성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설명했어 안했어? 했죠? 정확한 나이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연령대 설명했어 안했어? 했죠? 그쵸? 그 다음에 어느 동네에 거주 중인지 설명했어 안했어? 설명했죠? 필리핀의 한 마을에 살고 있대죠? 설명 안했습니까? 아, 마을 이름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격은 추가적인 정보를, information을 넣기 위해서, 정보를 읽는 사람, 듣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 사용하는 게 뭐다? 동격의 심표다. 왜? 뭐뭐인 뭐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뭔 일이 일어났는데? 당연히 who is 또는 who lives가 생각됐죠. A boy who is in a village in the Philippines. 사실 in the Philippines, in 앞에는 which is가 또 생략된 거죠. 됐습니까? 뭐 플러스 뭐는 뭐 할 수 있다? 뭐 플러스 뭐는 뭐 할 수 있다? 관계에서 플러스 비동사 생략 가능하다. 됐습니까? Okay. Who is in a village? Who lives in a village? 됐습니까? Okay. His house has no electricity. No 나왔으니까 해주세요. His house doesn't have any electricity. 됐습니까? Not any로 바꿨으면 되겠죠. His house doesn't have any electricity. 전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되겠죠. 전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아니고, 우리말스럽게 하면 전기가 없다. 정전된 상태다. 무슨 사고나 어떤 뭐 까치 집 때문에 갑자기 블랙아웃 되고 뭐 이런 건가요? 밑에 읽어보면 아니라는 거 알죠? 네. 그쵸? 갑자기 바람에 전선이 끌어져서 블랙아웃 된 상태인가요? 아니죠. 왜 블랙아웃 된 상태인지 밑에 나오죠? 됐습니까?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in the village. 그래서 like가 여기서는 뭐뭐처럼이라는 뜻이죠? 그쵸? 전치사로 사용됐고요. 어떤 것이 뒤에 나오겠죠? 전치사니까. 어떤 것처럼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처럼 이때 반대말은 뭐뭐와는 달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뭐와는 다르게 라는 뜻의 단어는 뭐였습니까? unlike였죠. 됐습니까? 뭐뭐처럼 like, 뭐뭐와는 다르게 unlike. 근데 like가 좋아하다일 때 반대말은 뭐예요? dislike죠. 좋아하다, like, 싫어하다, dislike. 뭐뭐처럼 like, 뭐뭐와는 다르게 unlike. 자, 이 더라는 것을 왜 주목하냐면요, 더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더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하나 있어. 이 더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게 되는 건가요?
마르코의 집 전화, 아, 전기 들어와, 안 들어와? 전기 안 들어오죠? 그쵸? 그러면 이 얘가 마르코네 집에, 아니 마르코가 살고 있는 마을에 빌리지에 전기 들어오는 집이 지금 있단 말이야. 싹 다 안 들어온단 말이야. 얘가 있기 때문에 싹 다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뭐냐? 여러분도 이런 거 한 적 있었어. 오케이, 이거 기억나십니까? 원 블라블라 디어더 블라블라 그 다음에 원 블라블라 another 블라블라 디어더 블라블라 그 다음 3번 some 블라블라 others 블라블라 4번 some 블라블라 the others 블라블라 그러면 이거는 이런 거였고요. 됐습니까? 색깔은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바빠서 뭐 이렇게 할까? 색깔 바꾸기 귀찮은데 얘는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느낌이었고요. 오케이. 공 하나는 까만 빨갛고요. 나무 공이 몇 개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요. 공이 두 개 있는데 한 개는 빨갛고 요거 얘기했으면 얘 얘기할 건데 얘 말고 다른 공 설명할 거 있어 없어? 뭐 때문에 알 수 있다? 얘 때문에 알 수 있다 그랬어. 됐습니까? One is red, the other is black. 얘가 붙으면 아 공은 더 없구나. 근데 디어더 대신에 뭘 쓰면 어너더를 쓰면 남은 공이 있구나. 한 개는 one is red, another is green, and the other. 아 드디어 마지막 공 얘기하는구나. 그 더 이상 남은 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거 뭐 이거 두 개 그림으로 선생님 차이점 얘기했는데요. 일단 some others의 그림은 어떤 느낌의 차이냐? 공이 50개가 있는데 20개는 이 색깔이고 30개는 이 색깔이야. 그러면 그거 말고 남은 거 다른 색깔 공 남아 있어? 안 남아 있어? 더 이상 남아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죠. 뭐 보고 알아? 이거 보고 안다고요. Some are green, the others are blue. 남은 공 없다. 근데 some others는 어떤 느낌이라 그랬어요? 뭐 다른 색깔 더 없나? 빨갛고 빨갛고만 그러네. 하여튼 이런 느낌이 some others의 느낌이다. 뭐가 없어 지금? 더가 없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과일 뭘 좋아해요? 몇몇 아이들은 바나나를 좋아하고요. 몇몇 아이들은 사과를 좋아해요. 세상에 과일이 뭐 바나나하고 사과밖에 없나요? 그런 느낌이 이거다. 얘가 없으니까 남아있는 게 있다. 근데 여기 더가 붙어있어. All the other houses. 됐습니까? 예외 없이 싹 다란 뜻에 뭐를 붙여놨다? 더를 붙여놨다. 됐습니까? All the other houses.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다른 집들과 똑같이 마르코네 집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R에 주목하는 이유는 더 피플, 아, 더 빌리지만 쳐다보고는 어떤 애들이 아 이거 이즈가 있는데 옥장판 사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마을이 가난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가난해. 이시 푸어한 거야? 데이가 푸어한 거야? 됐습니까? 안만 길어봐서 데이니까 데이랑 어울리는 비동사 봐야지. 여기에 이즈 있으면 틀렸다는 거. 됐습니까? 지금 이제 중학생이니까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짧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면 이걸 엄청 막 이것저것 막 여기다 막 다 때려놓고 엄청 길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여기다 이즈를 딱 써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파악하지 안만 길어봤자 해보면 돼인 거 아는데 이게 길어지면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또 뭐의 형태 주의해야 된다? 동사의 형태. 여기에 is가 오면 안 되는 이유. People in the village는 안만 길어봤자 뭐다? day다. 됐습니까?
People in the village is 해놓으면 틀렸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게 막 길어지기 시작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선생님 그런 거 어떻게 풀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암만 길어봤자 하는 습관을 좀 드리면 되겠죠. 결국 0단계가 잘 돼야 취지가 뭐냐? 누가 너무 가난하다는 얘기인지를 봐야 되겠죠. 사람들이 가난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R 형태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그 다음에 외워야 할 수건 여기에 있죠. 뭐뭐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다. Pay for. 그래서 pay는 go 같아요. visit 같아요. pay는 go 같아요. visit 같아요. go 같죠. 자동사란 말이야? 타동사란 말이야? 자동사란 말이죠. 전치사 도움 없이 목적어를 가질 수 있으면 타동사인데 전치사가 있어야지만 목적어 가지고 싶을 때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면 룩은 자동사란 말이야? 타동사란 말이야? 어. 그렇죠. 자동사란 말이죠. 날 쳐다봐. Look at me. at이 있어야지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런 걸 보고 자동사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pay for. 어쨌든 for 자리 빈칸이면 채울 수 있을 거고요. 수고는 다들 외우셨을 테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people in the village are too poor to pay for electricity. 대신 쓸 수 있는 거 다 day로 해석할게요. They are so poor that They are too poor that they can't pay for electricity. 됐습니까? 또! 그러면 이제 막 나오죠 이제 얘를 뭐로 바꿔도 되고 so로 바꿔도 된다고? 아 신기하네. since they are very poor 또 as they are very poor 버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아이고야 이렇게 한 버전도 있죠. 됐습니까? they are very poor so they can't pay for electricity. 됐습니까? 다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용법? 투투 용법. 됐습니까? 투투 구문이죠. 그래서 pay for electricity 해 못해? pay for electricity 해 못해? 오케이. 그래서 마르코가 사는 동네에 재난이 발생해서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3일 동안 3일 동안 아직도 선생님 얼굴도 못 만들고 있죠. 됐습니까? 낮 시간 동안 during the daytime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are sleeping while you sleep 됐습니까? 오케이 암만 길어봤자 the daytime 암만 길어봤자 그렇게 생각할 게 있어요? 이시죠? 됐습니까? 어떤 것 동안 during 숫자 시간 단위 동안 누가 다 동안 세 가지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하루 동안 오케이 그날 동안 오케이 이거 둘이 완전 다른 얘기 하는 거 알죠? 됐습니까? 이거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 원 대신 사용된 어죠. 됐습니까? 오케이. 듀링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해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크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되니까. 됐습니까? 다크니스 반대말은 brightness
다크의 반대말은 브라이트였고요. 기억나셔야죠. 얘는 아까 했습니다. As, since. As the houses are packed close together. 됐습니까?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기 가까이, 서로서로 가까이 하면 되겠네요. Close together. 서로서로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Because of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번에는 a single plastic bottle 암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because of 대신 쓸 수 있는 거 입도 뻗고 못합니까 이놈 새끼들아 due to a single plastic bottle 또 학교에서 했을 텐데 기억도 안 나죠 owing to a single plastic bottle 하나 더 해주시는 선생님도 있겠죠 On account of a single plastic bottle. 자, 그래서 사를 말해주세요. 사. Because는 무슨 사? Because는 무슨 사? Okay, because of는? 전치사. Are packed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The houses are packed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문법적으로 오케이 팩의 뜻이 뭐길래 채워 넣다 그러면 houses가 채워 넣었겠어 사람들에 의해서 채워졌겠어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이 형태고요 그렇다면 팩의 형태는 팩, 패킹, 투팩, 팩드 중에서 얘밖에 안 되겠죠 동사의 형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close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누구 같은 애다? 얘는 hard 같은 애죠. 그 말은 뭐가 존재하는데? closely가 존재하는데 close하고 closely는 아무 관계 없는 뜻이고 closely의 뜻은 뭐다? 자세하게 란 뜻이다. 세심하게 carefully의 뜻이다 얘는. carefully하게 붙어있는거야 가깝게 붙어있는거야 조심스럽게 붙어있는거야 자세하게 붙어있는거야 가까이 붙어있는거야 조심스럽게 붙어있는거야 자세하게 붙어있는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이 자리에 무슨 시 자격으로 왔다 부사 자격으로 왔다 됐습니까 그래서 close는 형용사로서 어떤 가까운 부사 형태, 가까운 일 때의 부사 형태는 똑같은 close다. 그래서 이 자리에 뭐 있으면 때려잡아라? closely 있으면 때려잡으란 말이야. 틀렸으니까. 오케이. 서로서로 자세히 붙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가까이 라는 뜻을 가진 부사를 써야 되는데, 가까운도 close고, 가깝게도 close라고요. 됐습니까? 왜 fast 같다라고는 안 합니까? fastly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hard는 hardly가 존재하지만 hard하고 아무 관계 없었죠. closely도 close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 close를 보고 형용사 부사 형태가 같고 fast처럼 근데 ly에 붙인 형태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hardly는 무슨 뜻이었더라 근데? hardly는 무슨 뜻이었더라? 아, sometimes의 뜻이다. 거의 뭐뭐 하지 않는! 뭐,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그래서 hardly 안에 뭐 들어있다고요? not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됐습니까? hard하고 hardly 관계없고, close하고 closely하고 관계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거리적으로 어찌를 해야 되는데, close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이번 과에 내가 분명히 경고했어. 이번에 5-2가 주요 문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ly가 붙어 있는 게 들어가야 되는지 ly가 붙어 있지 않는 게 들어와 있는지를 가지고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옵니다. 됐습니까? 헤이, 가까이 붙어 있어. 어, 부산에? 아, 그럼 가까운 close. 가깝게 closely.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 됐습니까? 자세히 서로 붙어있는 거 아니야 무슨 자세히 서로 붙어있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오케이
이렇게 쭉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어떤 애가 필리핀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마르코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우리로서는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마르코 기분은 어떻겠다? 기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의 외침이다. 무서워서 도둑이야! 라고 외친 거죠, 지금. Frightened 한 거야, 지금. 마르코 Frightened 한 거야? Surprised 한 거야? 라고 볼 수 있죠. Surprised는 약간 기분 좋은 놀람도 Surprised라고 표현하고, 또는 뭐 Amazed 이런 게 좀 어울리겠죠. 맞습니까? Amazed 한 그러한 shout죠. 외침입니다. 됐습니까? 어우, 방에서 이제 책도 읽을 수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로서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얘가 이렇게 와우, 내용상 중요한 것도 표현하면 막 이런 말, 책을 읽을 수 있다라는 표현에 이런 감탄사, 그리고 이런 식의 반응, 그리고 읽어봤더니 기분이 amazed한 감정을 표현한 이유가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마르코만 가난한 게 아니고 이거를 집어넣어서 동네 사람들이 싹 다 전기의 혜택을 누릴 수 없음을 전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대체 왜 전기를 못 써? 필리핀 촌동네, 막 산동네, 뭐 산골짜기 살아가지고 전기선이 아직 안 들어왔나 싶었는데, 전기선은 들어와 있는데 뭐가 원인이 돼서, 너무 가난이 원인이 돼서, 그래서 요금을 못 내는 거죠. 전기요금을 낼 수가 없어서. 됐습니까? 설비는 다 돼 있는데, 전봇대도 있고 전선도 다 설치돼 있는데 한전이 와서 전기를 끄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들 생겨요. 근데 필리핀은 저위도 지방이야 고위도 지방이야? 저위도 지방이니까 겨울에 영하로 떨어지거나 이렇게까지는 안 되죠. 그래서 전기를 끊는다고 해서 죽는 것까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끊어버리네요, 이 나쁜 새끼들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더니, 아, 그러면 전기 켜서 책 읽는 거는 언제 하면, 밤에 전기 켜고 우리가 해야 되니까, 불 켜고 해야 되니까, 그렇다 치자면 낮에 책 읽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내가 이런 식으로 왜 얘기를 하냐. 1번 다음 2번이 와야 되고, 2번 다음 3번이 와야 되고, 3번 다음에 4번이 와야 되고, 4번 다음에 5번이 와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덧붙이는 거야. 고등학교 때는 이게 중요해져. 됐습니까? 왜 이 말을 한 다음에 이 말을 하는지. 됐습니까? 자, 낮에 읽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으니까, 심지어 낮 시간 동안에도, 자, 데이타임 하면 브라이트니스가 어울리는 단어죠. 그렇죠? 데이타임이면 브라이트니스가 어울리는 단어죠. 근데 다크니스라는 단어가 나왔어. 어둠 속에 사는데, 왜? 도대체 왜? 라고 또 물어볼까봐. 됐습니까? Why do they live in darkness during the daytime? 이라고 물어볼까봐 덧붙여놨어. 묻지마. 내가 답 다 하고 있어. 집들이 서로 빽빽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상황이 누구 덕분에 단 한 개의 플라스틱 병 때문에. 자, 근데 결국은 이것보다는 나 같으면 because of 말고 딴 거 썼겠어. 오케이. 그렇죠. 이게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나쁜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보다는 뭐가 좀 더 어울리겠다? Thanks to a single plastic bottle. 덕분에, 단 하나의 플라스틱 병 덕분에 상황이 바뀌고 있다.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집 아래에서도 낮이나 밤이나는 아니겠구나. 밤에는 안 되겠다, 여전히. 그치? 달빛 모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달빛으로 독서까지 되겠나? 보름이, 보름달이면은 또 몰라도. 우리 할머니는 달빛으로 보였대요. 아, 그래요? 오. 됐습니까? 자, 내용 파악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번 다음에 6번이 오는 이유도 잠깐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단 하나의 플라스틱 병 때문에 모든 상황이 바뀌고 있다고 했는데, 6번 문장은 천장에 있는 플라스틱 병이 환하게 방 전체를 밝힐 수 있는데,
그러면 얘들이 전기를 공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까지 있죠. 됐습니까? 그 어떤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서, 됐습니까? 광 전체를 환하게 밝힐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거야? 상황이 바뀔 수 없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5번 다음 6번인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클래스 카드 만나봅시다. 제목은? 아 참, 이거 얘기 안 했다. 만약에 물가가 올라서 2달러짜리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한다? 2 dollars magic lamp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잘 알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거 2달러입니다. It is 2 dollars 할 때는 대시가 없죠. 이 줄. 됐습니까? 근데 얘를 형용사로 쓰고 싶으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누가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와! 한 다음에 내가 뭐 할 수 있다? 내가 읽을 수 있다래요. 그렇죠? 깜짝 놀라는 말 한 다음에, 그렇죠? 내가 읽을 수 있다는 말 한 다음에 뭘 읽을 수 있는데? 책을 어디에서? 나의 집안에서. 언제? 이제. 라고 여기까지 쌍따옴표죠? 라고 누가 뭐 합니까? 그렇죠? 소리를 지르죠? 누가 소리를 질러요? 마르코가 소리를 지르죠? 뭐인 마르코가? 필리핀의 한 마을에 살고 있는 남자아이인 마르코가 소리를 지르죠. 됐습니까? 지금 해보세요. 여기 시작. 와우. 누가 다? I can read what? A book. Where? In my house. When? Now. 누가 다? Shouted 마르코. A boy in a village in the Philippines. 됐습니까? Yeah, wow, I can read a book. Where? In my room. When? Now. 누가 다? 마르코에 대한 추가 설명. A boy in a village in the Philippines. In the Philippines. Wow, I can read a book. In my room. Now. Shouted Marco. A boy in a village in the Philippines.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뭡니까? 야, 방 안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신기한데? 이러죠. 거기에 대한 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문장의 시작은 누가 다? 그의 집이라는 주어가 나오죠. 누가 다 그의 집이 뭐 한다? 갖고 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없는 걸 갖고 있죠. 그렇죠? 전기가 안 들어온대죠. 어떻게? 어떻게? 똑같이죠. 뭐랑 똑같이? 모든 다른 집들과 똑같이. 집들은 집들인데 어떤 모든 다른 집들? 그 마을에 있는.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하지 뭐. 누가 다? His house has what? No electricity.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뭐라고?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Where? In the village. 됐습니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싹 다란 뜻에 더 꼭 있어야 된다 했어. 그래서 누가 다? His house has what? How? 어떻게?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뭐라고? All the other houses. 이런 houses인데 어떤? In the village. 어가 더로 바뀐 이유는 알죠? 아까는 in a village, 이번엔 in the villag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은 뭡니까? 헉, 전기가 산골짜기에 살아서 안 들어오나?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들어있는 문장이었죠. 그렇죠? 어떤 누가 어떻답니까? 어떤 누가? 어떤 누가? 어떤 누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누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다? 표정 찡그리면서 가난하다고 얘기하죠. 가난하죠. 뭐 하기에는? 전기요금을 내기에는. 전기요금 낸다 못 낸다? 오케이, 그럼 지금 하죠 뭐. 그래서 누가 다? People in the village are
are too poor. 뭐 하기에는? To pay for electricity. 됐습니까? People in the village are too poor. People in the village are too poor. 뭐 하기에는? 뭐 하기에는? To pay for electricity. To pay for electricity. People in the village are too poor to pay for electricity. 얘는 분명히 시험 문제 나와요. 여러분 소대 구문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because 쓰는 방법 배웠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란 뜻의 so도 쓰는 방법 배웠기 때문에 이미 됐습니까? 네. are 형태 주의하라 했고요. 됐습니까? pay for 수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은 무슨 내용이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문장 중에서 이제는 이란 말로 시작하겠죠? 이제는 누가 다 상황이 바뀌 는 중이죠. 그쵸? 아 잠깐만, 그거 아니다. 그거 말고 그 전에 뭐 하나 있어야 된다.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죠? 아 그렇죠. 아 그러면 낮에는 읽으면 되겠네. 여기 내용 심지어 언제? 낮 동안에도 그렇죠? 그들이 살고 있죠? 네. 그렇죠? 어디 살아요?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죠. 어,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집들이 붙어있기 때문이죠. 집들이 그걸 하는지 당하는지 잘 생각하라 그랬죠. 그렇죠? 어찌 서로서로 가까이에 어찌 붙어있어요? 어떤 붙어있어요? 어찌 붙어있는데 그 어찌시 형태주의하라 했죠? 됐습니까? 그럼 지금 하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심지어 낮 동안에도 the daytime 뭐라고? Even during the daytime. 누가 다? 그들이 살죠. 영어로 They live. People in the village live. Where? In darkness. In darkness. Why? 이제 수동태 나와야죠. Why? Because the houses are packed. 어찌? Close together. Closely together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언제? Even during the daytime. 누가 다? They live. Where? In darkness. Why? The houses are packed. How? Close toge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는 상황이 바뀌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이제는 now. 상황이 바뀌는 중입니다. 시제는 진행형 시제. Things are changing. Why? 왜? 단 하나에.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뭐라고요?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Now things are changing.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됐습니까? 여기는 because 오면 안되겠죠. 시험 문제 이것도 참 내는 거 좋아합니다. 학교 쌤들. 어떤데 because가 어떤데 because 오든지.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전치사와 접속사 구분이 없어. 게다가 우리 말에는 아예 전치사라는 것 자체가 없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어떤 자리에 접속사를 우리한테는 전치사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 문법에는 우리 말 언어 체계에는 전치사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치사를 써야 되는 자리인지 접속사를 써야 되는 자리인지 구분하는 게 몸에 배어 있겠어. 아예 배일 가능성도 없는 거야. 아예 그런 걸 생각할 자체가 없단 말이야. 우리말 언어 체계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영어에서 따져야 되니까 그런 거 시험 문제 내는 거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의 일치 이런 것도 다 영어와 우리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고, 단어의 동사의 형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형태가 없죠 우리말은. 그래서 people in the village is 는 틀렸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고 따져봐야 된단 말이야. People in the village are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고도한 부분은 끊어읽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참 아니네. 하나 남았네. 자 그러면 이제 그거 하셔야죠. 오케이. 자 옆에 여백이 좀 있게 프린트했는데 그 이유는 뭐 필기할 거 있으면 옆에다가 하라고 오른쪽에 여백 좀 놔뒀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원달라 매직 램스고 가보겠습니다. 와우. 둘 다 팔 거야?
야, 너 왜 아까 얘기 안 했어? 시간인가? 아, 그러면은 너 시간 돼요? 알아, 너는 시간 거 알아. 그러면 네가 이거를 하나 가져가고. 네. 하나는 그거용이고 하나는 저거용이고 용도고 용도가 각각 다르고요.